오가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헌에 나와 있고요. 역추 방문, 보관농, 음식 디미방, 온주법, 산림경제, 승부리안주 방문, 고사신서, 교합총서, 임원16지 부양지 등의 오가피주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가피주 역주방문 저자 미성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오가피를 많이 지치하여 거친 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서 말려준다. 이렇게 나왔고요. 옛날에 윤공도와 맹탁사 두 사람이 늘 이슬을 복용하여 백세를 살았다고 한다.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철이 익으면 공복에 따뜻하게 데워 복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풀대자루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보감록 저자미상이고요. 1927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칼과 독이 필요합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장시 167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에 고사가 있는데요. 옛날에 이유군과 도매행작이라는 사람도 오가피주를 평생 장복하여 나이 300을 살았고 아들 30명 낳았다. 병이 있고 수명이 짧은 사람들에게 이 술을 마실 것을 적극 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또 여기에도 뭐 다양한 300세까지 누리고 여기서는 윤공도와 맹탁사가 100세 살았다. 그래서 100세겠죠. 300세는 아니겠죠. 근데 책에는 이렇게 300세까지 나와 있어서 어떤 좋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조리법, 오가피를 물이 올랐을 때 많이 채취하여 껍질을 벗긴 다음 약재선을 칼로 썰어 햇빛에 말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칼, 주머니, 술독이 필요합니다. 온주법, 조자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도 유공도하고 맹작이란 사람이 술을 복용하여 수십 백세를 살았다. 아들 30명 나으니 해서 거의 신선 수준인데요. 조리법입니다. 3, 4월에 수확한 오가피 윗껍질을 벗기고 칼로 썰어서 볕에 말려준다. 오가피 한 마리를 주머니에 넣어 항아리 밑에 넣고 백미를 여러 번 씻어 가루 낸다. 끓인 물 5말과 누룩 5말을 반쯤 섞어 술이 익게 한다. 칼, 주머니,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씨가 많으니까 이거는 화면이 큰 태블릿이나 노트북 뭐 PC에서 일시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 설통 유지가 필요합니다. 기름종이죠. 오가피족 승부리안 주방문 미상이고 1813년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말린 오가피를 엽도로 잘게 썰어 동육지에 넣는다. 쌀 5마리를 반씩 깨끗이 씻어 익게 쪄서 덧술을 친다. 맑아지면 따뜻하게 데워서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엽도 독이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소주, 노즈 만들기, 오가피 술, 빚기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정지, 큰 태블릿에서 일시정지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 기름종이 이거 유지가 필요합니다. 규합총서 빙어가 미시 19세기 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엽도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 16기 보양지의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본조국 항목에 이르기를 모든 풍습 마비를 제거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정수를 채워준다고 했다. 그래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글자가 좀 많죠. 원문이 또 많기 때문에 이한 장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가 많습니다. 이것도 태블릿 등이 화면이 큰 단말기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은 1920, 1080으로 좀 고퀄리티 HD로 제작했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도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4까지 해서 상세하게 오가피 조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머니, 항아리, 술통, 술통 유지, 각각 방법에 따라서 조직기구가 필요합니다.